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의대 증원에 맞서 전공의들이 오늘 새벽까지 집단 행동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의사들의 단체 행동은 명분이 없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면접을 시작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을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등 정치권이 본격적인 공천 국면에 돌입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고향인 부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 창당과 총선 출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조 전 장관은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신당 창당의 뜻을 전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2년 만에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기 이천시에서는 비닐하우스 화재로 8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오늘 전국의 낮 기온이 15도 안팎을 보이며 초봄처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충북 지역 등은 오전까지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